극단적 절약을 하면서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 내 얘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이런 조기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파이어족. 9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파이어 운동에서 나온 신조어인데요. 조기 은퇴의 핵심은 짧게 벌고 적게 쓰기입니다. 어차피 직장에서 정년까지 못 버틸 바에 일하는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노후에 적게 쓰자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노후 불안 때문인데요. 정부도 국민들 은퇴 후 삶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신중년 일자리가 대표적이죠. 5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주고 고용기업에는 근로자 1명당 월 80만 원까지 1년간 지원금도 제공해요. 지원 규모는 내년에 5천 명까지 확대되는데요. 일자리도 80개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인생 선배로서 상담 전문가나 청소년 지도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 경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신생 기업 인턴으로 들어가 그동안의 경영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했던 것처럼 말이죠. I'm Ben Whitaker. I have an appointment with Miss Austin. Thought she was meeting with her new intern. That's me. How old are you? 70. You?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라면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재무설계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생 이모작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